삼성전자가 지난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5.8%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8일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의 자료를 이용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솔루션과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된 혁신 요인으로는 아날로그 감성의 판서 기능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회의 솔루션 삼성 플립, 인공지능 화질 엔진, 퀀텀 프로세서 8K를 탑재한 QLED 8K 사이니지, 유리창에 설치해 앞뒤 양면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형 세미아웃도어 사이니지, SOC 기반으로 PC가 필요 없는 콘텐츠 관리 솔루션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LED 기술을 기반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더 월과 현재까지 15개국에 진출해 영화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시네마 LED, 오닉스 등 차세대 LED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도 시장을 리딩하는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매장, 공항, 경기장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을 적극 공략해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